안녕하세요, 투데이입니다. 오늘은 기토 일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. 기는 음간이고 오행 중 토에 속함으로 기토라고 부릅니다. 토는 지구를 상징하는데요. 기토는 지구의 안쪽을 상징합니다. 논밭이나 전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. 땅 속에는 뭐가 있죠? 식물의 뿌리가 있죠. 그리고 논밭에서는 뭘 하죠? 곡식을 키우죠. 네. 기토는 기본적으로 배양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기토 일간은 기본적으로 착해 보입니다. 초면에 절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습니다. 배양해야 하니 남에게 잘 대하고 퍼주기도 잘합니다. 양분을 골고루 나눠줘야 하니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도 잘합니다. 그런데 기토 일간은 이땅 속입니다. 땅 속에는 뭐가 있는지 잘안 보이죠? 네, 자기 속내를 잘 숨깁니다. 기토일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표현합니다. 진짜 숨기고 싶어 하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. 기토일간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. 흔히 이 잠수 탄다고 하죠? 네, 기토일간이 잠수를 타면 찾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면 이 기토일간이 어떤 글자가 있으면 성공을 할까요? 네, 이 배양을 잘 하면 성공하겠죠? 땅 속에는 기본적으로 수분, 그리고 수분이 얼지 않게 온난하면 되겠죠? 네,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, 기본적으로 사주에 계수와 병화가 있으면 기토일간은 배양을 잘해서 성공합니다. 오늘은 이 기토일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